대중 선생님이 그 대각하셨던 그 노루목 네. 그 앞에 하단이 잔디밭을 매는 것이 하나 우리 그 교구 중에서 또 우리 군남계단 교도들이 많이 그 작업을 합니다. 아, 거기서 잔디밭을 잔디밭 메우는군요. 매는 거. 네. 우리가 풀 작업을 갈 때는 거의 한 40명, 30~40명이서 그렇게 가곤 해요. 그런데 네. 엄청 재미있습니다. 그 쑥쑥쑥. 숙동까지 다 해보셔갖고 전 교도를 다 나눠주셔갖고 그때 잔디밭 메러 가면 그 쑥떡 먹는 재미로도 하고 철밥 쪄오고 철밥에 쑥떡에 네. 완전 소풍의 기분이에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먹는 재미. 자초밭은 뒷전이고 먹는 재미로 아주 너무 좋아요. 한번 군소리로 칩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군랑교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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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화이팅! 화이팅! 야. 군남교당을 통해 운수의 정을 쌓은 도반들의 추억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병사님께서 기억하시는 군남교당에서의 추억,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추억에 남은 것이 많은데, 네. 제가 추억에 남은 것은 어차피 이 군남교당 건축에 대해서 추억이 남은 것이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재정 문제라든가 교도 문제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군남이 노후가 되니까 이 교도들이 나이 연세가 많아지니까 이거의 걱정부터 옛날부터 걱정이 되어요. 네. 그래서 이 그 추억의 이익이보다는 네. 우리 군남 교당의 노후가 돼서 이 사람이 보면은 네. 그 교도님들이 젊어가야 된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나이가 더 해가 갈수록 나이가 먹어지고 노후가 돼야 네. 그런 게 교도들이 늙어가고 있어. 그런 점이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이 추억이 보당도 우리 교당이 걱정입니다. 아, 자 지금 또 뭐 추억을 좀 이야기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또 뭐 이제 앞으로의 걱정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또 언젠가는 지금 하시는 그 걱정이 또 예전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그런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다음은 우리 또 화타원님의 추억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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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봉공에 협의회 그 총무하기 전에 봉공의 부회장을 했었어요. 아, 봉공의 그 부회장님을? 예, 네. 그래가지고 봉공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군민 행사 때 네. 먹거리 장터에서 우리 그 봉공의 자금 마련 먹거리 장터에서 네. 칼국수. 칼국수. 아, 칼국수 맛있죠. 네. 부침개. 네. 그리고 음료수 전 교도가 열심해가지고 네. 그 먹거리 장터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네. 그리고 장사를 해가지고 그 네.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 노인 경로 잔치를 해드렸어요. 그리 노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고생은 보람을 또 느끼고요.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그 교도들이 그때만 해도 활성화돼가지고 네. 많이 일을 해주셨고 또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 청년 아니 청 청운회장님 유회장님이 계셔요. 네.
많은 그 교당 일을 많이 맡아서 하시는데 아. 그 또 고사리 모신잎 털을 주셔가지고 네. 장만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고사리 모신잎을 심어가지고 고사리도 꺾어다가 말려서 팔기도 하고 모신잎도 해다가 또 떡도 해서 팔기도 하고 우리 네. 교당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봉공의 자금을 많이 마련하고 네. 교도님들이 협심하여서 많은 일을 그렇게 도와주셔갖고 아. 열심히 보람있게 잘 했는데 그런 것이 많이 기억이 나요. 네. 기억이 나고 법당 월요일이면 네. 아침 일찍 오자마자 법회 시간 법회 보기도 전에 네. 우리가 그 모신잎 비워다 놓은 거 그걸 아. 우리가 다 다듬고 삶고 법회 보기 전에 10시 되기 전에 미리 네. 합니다. 그걸 해놓고 우리가 법회를 시작해서 법회를 보고 그랬어요. 그때는 해서 준비해가지고 삶면서 네. 팔기도 하고 모신이 떡이 하고 주문 맡아서 팔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이제 노고가 많았죠. 교도님들이 네. 지금 이제 고령화 돼서 이제 조금 일을 줄여가지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다른 네. 다른 이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네. 또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칼국수와 그 고사리. 네. 네, 굉장히 잘 팔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장사가 잘 됐죠. 그리고 칼국수 장사할 때 또 에피소드가 네.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우리가 좀 해서 맛있게 한 그릇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 교우님이 네. 아, 다 먹으면 어떻게 장사할 거냐고. 교우님은 그때 도경교우님은 네. 도경교우님 보고 계셔요. 아. 네. 그때 일이 많이 생각나고 보고 싶네요. 건강하신가 모르겠네. 네. 그때 직접 밥을 해다 주셔갖고 칼국수 먹지 말고 밥을 먹으라 하면서 아. 교당에서 직접 밥을 해다가 우리 먹이고 막 그러셨어요. 교무님이 네. 그런 걸 많이 기억이 나요. 야, 칼국수가 좀 솔직히 너무 드시고 싶으셨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또 교무님께서 직접 밥을 해다가 네, 아, 주셨군요. 그랬어요. 네. 네. 그냥 사 먹을게요 했으면 교무님께서 네,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랬어요. 사 네. 먹을게요 하지는 못하고 우리 한 그릇씩 먹으면 안 돼요. 네. 다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밥을 해다 주셨어요. 네. 야, 정말 잊혀지지 않는 네. 소중한 추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께서 이 군남교당에서 함께 하신 추억을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을 준비해 오셨죠? 네. 네,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이고요. 어떤 사진인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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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보낸 그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군남교당 학생회에서 이리집으로 학생이 이제 전입이 네. 되어가지고 거기 가입을 했었는데 저 때가 학생회장이 네. 그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서문과장으로 계셨던 김자환 씨 네. 이제 그 양반이 회장을 했고 저는 이제 그때 그 학생이 가입을 그리고 권유한 사람이 그 학생회장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저 가운데 저 모자를 벗고 있는 저 모습이 이 저인 것 같습니다. 아, 맨 앞줄에 아니 중간 예, 네, 저쪽에. 아, 저기. 네. 네. 아. 네. 모자를 대부분 남학생분들이 이제 쓰고 계신데 혼자 벗고 계신 좀 이유가 특별하려고 그러는 거. 아. 야. 야, 그런 이유가 또 숨어 있었군요. 네. 야, 뭐, 예나 지금이나 너무 멋지시네요. 네. 근데 이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네. 그 일집 학생이 한 80명 됐어요. 와. 그 법회 나오고 참여해서 들어간 한 언제나 50, 60명 정도는 네. 그때 법회를 봤죠. 아, 그렇군요. 예. 네. 병사님께서 지금 뭐 계산을 하고 계신데 어떤 계산을? 네. 뭐 저요? 네. 아니 저기 네. 저 오해라고. 네. 제가 오해라고 써져서 아. 졸업생이 오해. 네. 졸업생. 네. 그 오해 계산. 김자원 씨가 이제 제 선배인데. 네. 네. 그때 회장을 하시고 이제 저희 때는. 네. 제가 이거 7회인데 그때 이제 회장을 했었어요. 네. 그때는 가입한 사진이 있었고. 아. 네. 병사님께서 이제.
또 이제 고령화 된다고 걱정을 하셨었는데 이제 저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네.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우리 학생회에서 네. 지금 여기 현지 그 견학을 갔어요. 네. 전체 그 회원들이.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서 그 찍은 사진들입니다. 아. 주로 이제 학생 시절 때의 네. 사진들이 쭉 네. 나오고 있어요. 저기서 저 모자 벗은 거 있는 네. 위에 그 하얀 옷 입고 모자 벗은 네. 저 사람이 이 제 얼굴입니다. 앉아서요. 네, 앉아서 네. 거기 네. 거기. 아, 항상 또 이제 모자를 벗고 모자, 계세요. 미남들은 네. 모자를 다 벗나봐요. 아, 그럼요. 네. 네, 이마까지 잘 생겼다 이런 거를 또 보여줘야 되거든요. 야, 정말 정말 옛날 사진인데 기억이 잘 나시나 봐요. 회장님도 계시네요. 네. 네. 지금 저 사진은 네. 제가 그 이제 교도 회장을 하면서. 예, 우리 지역의 비교도들을 우리 원불교로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항상 그 구상을 하다가 네. 청원회를 조직했어요. 아. 그리고 그때 청원회를 교구에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네. 우리가 꼭 이 청원회는 주로 그 법회를 밤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교도들이 교구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는 우리 자원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당에서 이 청원을 조직을 하겠다. 네. 그렇게 했는데 마침 이 총부에서도 각 교당별로 이 청원을 조직을 하는 그런 공문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힘을 얻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뭐다 저기 뭐다 비교도 분들도 전부 초청을 해서 네. 그때 당시 약 한 40여 명을 이 청원의 회원으로 아. 이렇게 조직을 해 가지고 네. 제일 먼저 총부 네. 이 성탑을 갖다가 그냥 견학을 했던 저 사진입니다. 아, 지금. 네,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아니요. 네. 신랑이 그가 있다고. 아, 진짜요? 네, 신랑이 네. 저기 글도 있으니까 좌측에 같이. 가운데 네. 찍은 사람 신랑이. 정타원님의. 네.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쪽에. 뵙고 네. 싶어서. 좌측에 가운데. 여기서 다 뵀습니다. 좌측에 가운데. 네, 세 분이 앉은 뒤 맨 위에 가운데. 아. 세 분이 앉으신데 예, 예. 맨 위에 가운데. 예. 어. 예. 그리고 제 모습은 저 이제 네. 빨간 그 조끼 입고 저쪽 가세요. 제일 가에. 아, 예. 아 저기 계시네요. 제일 가에 빨간 조끼 입으시고 예. 우리 회장은 까만 옷 입고 정장 입으시고 그때는 네. 입으시고 가운데. 그때는 요 지팡이 짚고 계신 분이 회장님이셨어요. 아 이제 지팡이 짚고 회장님이시고 전 회장님. 아 그러셨어요. 네. 김약구 가셨고요. 약방 일섭이 형님 아니요. 아니요 김약방. 김약방. 김회장님이시고만요. 네. 네,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일섭이 형님께서 어디 계신지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시고. 자, 그럼 또 다음 사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때가 제가 그 회장 할 때인데 네. 좌상 정법사님께서 우리 교당을 갔다냐 방문했어요. 아. 어떻게들 지내는가냐 이걸 살피시고 오셨는데 네. 저 사진 그 묘하게 제가 문을 열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악수를 청한 것처럼 어떻게 오해받는 아. 그런 모습이 오. 오, 정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오, 문을 지금 열어주시는 건데. 예, 예. 네. 그래서 그 정법사님을 그 맞이하는 네. 그 사진입니다. 네. 누가 보면은 또 진짜로 설명을 안 해주셨으면 예. 악수를 하려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정법사님께서 이 사람은 뭔가라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런 사진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아, 네. 자, 그런 사진 아닙니다. 네, 문 열어주시는 거고요. 자, 그럼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네. 만덕산에 갔을 때에 네. 농타원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 농타원. 그 초선지 가가지고 거기서 네. 우리 교당에 만타원님이 오셨을 때 그때 만덕산에 거기 성지 같은 데 잘도 다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농타원님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다들 계신 거예요 여기?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네 분 다 계신. 아, 모르겠어요. 회장님은 네. 계신데 준사님은 계셔요? 준사님은 네. 평일에 가실 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제 얼굴은 거기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거기. 네.
그렇죠. 평일에 가실 때는 참 잘 못 하시지. 네. 일단 모자 쓰신 분은 준사님 아닌 건 확실합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사진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은 뭐 시상식에서 네. 그때 기도 끝나고 받은 것 같아요. 만타원님이 계실 때 시상 뭐, 상 네. 받은 것 같아요. 뭐 임명장을 받았는가 상을 받았는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요. 백일기도 그 참여기도 할 때에 저렇게 시상식 있고 또 연말에 그 시상식이 있어요. 그럴 때 만타원님 계실 때 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받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는 게 아니라 너무 네. 많이 받으셔서 기억 안 나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많이 받긴 하는데 그 네. 임명장인가 그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이렇게 받으시는데 너무 정말 정성스럽게 받으시네요. 네, 너무 잘 받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사진. 반찬 배달. 반찬 배달을 하려고 반찬 네. 음식을 다 마련해가지고 아. 지금 담는 과정입니다. 지금 반찬 나눔 행사를 네. 준비하시는 거군요. 네. 반찬 나눔 행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우리 이제 홀로 계시는 네. 돕고 노는 어르신들 혼자 계시고 여러 어르신들 그냥 뭐 동네에서 네. 혼자 남자분들 반찬을 못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 네. 이렇게 노인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자 해가지고 우리 6조로 짜가지고 5조가 네. 6조인가요? 5조 두 분씩 1조로 짜가지고. 토일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하고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네. 더 많은 분들 네. 더 많은 분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네, 음식 네. 해가지고 반찬 배달도 하고 네. 우리 교무님도 또 우리 강 교무님이 엄청 고생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 다 해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해주고 계시는데 네. 엄청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엄청 우리 강 교무님하고 여기 네, 정타원 한정순 같이 배달을 몇 집이 또 해주고 네. 또 이 반찬을 만들기 과정에는 우리 은성이 교무님 겸타원님께서 네. 직접 제가 이제 보조해드리고 시장을 받아가 이렇게 해드리면은 이제 교도님 2인 1조에서 10명이 이제 짜가지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저희 직접 교당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선수해가지고 노인들 이제 그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얼마나 맛있으시겠어요. 저기 할머니가 나예요. 엄청 좋아하셔요. 어르신들이 네. 맛이 있다고 네. 엄청 노인들이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셔요. 네. 근데 이제 그 남성분들만 네. 노인분들께만 네. 이제 네. 네. 여자분들은 네. 무엇을 네. 해드실 수 있으니까 네. 남자분들만 그렇죠. 해가지고 이렇게 네. 지금은 현재 하고 있어요. 우리 병사님과 준사님께서는 평소에 반찬 혹시 만드실 줄 아십니까? 몰라요. 아니 저는 모릅니다. 아 모르시고 사모님들 계시는 분들은 네. 남성분들은 왜 이렇게 반찬을 못할까요? 네. 못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네. 남자분들 제 남편도 그랬어요. 부엌에 있으면 우리 어머니 네. 네가 왜 들어가서 거기가 있느냐. 아.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옛날 사람들은 부엌에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어른들이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부엌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들어오려고. 근데 남성분들은 저도 뭐 많지 않은 나이지만 요리에는 반찬하고 이러는 데는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네. 젊은 남자분들은 지금도 잘 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했더니 그냥 뜨거운 김치가 됐더라고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열심히 앞으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게 하는 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또 네. 여기는 어떤 추억이 들어 있을까요? 총무예요. 탑 있는데. 진영사님. 네. 성탑이에요? 성탑. 아, 맞아요. 성탑에서. 성탑에서 우리가 네. 거기 갔었는가 봐요. 신년 아래 인사드리러 가면서 거기서 찍었는가 모르겠어요. 옷이 두꺼운 거 보면. 네, 겨울에 찍은 겨울에, 것이라. 겨울에 맞아요. 정복사님 신년 아래 가가지고 네. 거기 그 만타원님 같이 가셔가지고 그때 만타원님 계실 때는 네. 이렇게
그 인사를 잘 차려서 잘 다녔어요. 그때 가는 것 같아요. 신년 두꺼운 안에 옷을 입은 거 보니까 네. 네. 신년 안에 가서 그래가지고 성탑에 가서 이제 성탑에 기념사진 찍은 것 같네요. 네, 또 그 기념의 네. 추억 사진을 또 네. 남겨두셨군요. 네. 네. 자, 그럼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우리 강교무님 네. 저렇게 이쁘다니까요. 강교무, 강경훈 교무인데 네. 애들이 그 애는 학생이 없고 막 그 학생 하나가 네. 유도를 해서 지금 잘 구사 지금 종복사님이 앞에 앉은 놈 저 합장하고 네. 그 있는 놈 그놈이 예, 지 아빠가 경찰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또 인기가 좋아. 제가 애들을 다 그러다가 그런 게 저한테 애들을 네. 저거 맞아 무주 같은데 네. 스키드장 그리고 썰매장이던가 하고 변산 해수욕장 그런 게 우리 강경무가 고생 많이 했어요. 저 학생이 지금 배로 더 늘어났을까? 예, 그러죠? 아, 한 20명 돼요. 그래서 강경무, 우리 강경무를 네. 그렇게 자랑해 주라고 우리 오면서 겸타원이 네. 계속 부탁을 해. 아예 자동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가. 아. 그래서 지금 우리 강경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애들,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 저거 법회를 시켜요. 네. 법회 시키고 맛있는 것도 근데 애들 저한테 부잡하잖아요. 네. 애들 부잡해. 네. 근데 발성 꾸리기가 젖대거든. 그렇죠. 근데 제 뜻을 다 받아줘. 아. 애기들. 그런 게 애들이 좋다가지. 아예 따라가면 줄줄줄 따라다닌다. 야, 줄줄 따라다닐 정도면. 심심해 너무 보셔가지고 네. 하나님이 네. 진짜 잘해요. 애들한테. 잘해. 아. 애들이 네. 전혀 우리 교당에 저 꼬맹이들이 없었어요. 근데 강교무님이 네. 저렇게 많은 애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지금. 와. 쫄쫄쫄 따라하면서 교무님 배고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애들이 너무나 그냥 네. 그렇게 이쁜 짓을 많이 한다니까요. 야, 그러면 강교무님 사진을 계속 띄워놓죠 뭐. 그래요. 네, 계속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작년이죠? 차 공연 거기 보리 축제라고 있어요. 네, 보리 축제요. 네. 저 고창서 하는 보리 축제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보리 축제. 네. 근데 5월 5일 날, 6일 날 지금년은 그렇게 한데 저거에 지금 우리 교당 교도님들이 가서 무엇을 했냐면 내가 올해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기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 했거든. 근데 바르게 살기 운동 그 저들은 아무도 없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가서 다 했어. 거기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내가 저거 저 우리 영경 씨보다 그런 얘기서 금년에는 절대 손대지 말아라. 봉사 활동도 딱 가서 할 것을 해야지. 저 값어치 없는 그 봉사활동은 해봐야 필요가 없다 그랬어. 저 내가 그런 말을 두고 쓰거든요. 재주는 네. 곰이오고 돈은 떼국놈이 받는다고. 저거 네. 네. 저거 우리 교도님들이 가서 커피 다 대접하고 날게 돈은 거기서 다 갔어. 아. 그게 그거 아니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우리 네. 은세기 교무님이 마음이 네. 너무 너그러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 아니신 분이죠. 거기 우리를 이렇게 차 한 차 대접을 하라 하신 분이 계셨어. 네.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교무님이 다 이제 그때 당시는 바빠요. 여기 행사가 있으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자기 가날이 있어요. 부녀에 뭐 농가집은 뭐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은 네. 교당에서는 나이 뭐 내가 체업 젊거든요. 아, 지금 젊으신데요? 내가 체업 네. 젊은데요. 네. 다
가 젊은 사람들은 가버리고 없는데 저 차 대접을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못 한다 했더니 교무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우리 엄불교도 알리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교무님이 어떻게 막 설득을 시키셔서 그래 또 넘어가서 교무님한테 그래가 하루 종일 이제 그 우리 한차를 대접한다고 교무님이 직접 목련차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 한국차 한차로만 대접해가지고 그때 3일간 행사를 했는데요. 저렇게 차 우리가 공양을 했어요. 공공에서 차 대접 받으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또 좋아하셨겠어요. 그렇죠. 저도 바쁨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쪽에 생활 1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보내주제를 그래가지고 저는 생활 개선에 많이 또 이쪽에 장사도 하기 때문에 바빴어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원불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안아볼 수가 없잖아요. 왔다 갔다 여기서 좀 차 좀 인사하고 아예 차 한 잔씩 들고 가세요. 그러고 반가이 맞이하시고 그래 들고 가고 여쪽에 가서 또 생활개선 가서 또 음식 장사를 또 하다가 또 얼굴 또 여기쪽에 우리 원불교 교우님 교무님 또 겸따원님 또 도와주시려면 또 와서 이분들은 하루 계속 못 있잖아요. 다리가 아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다리는 괜찮으니까 와서 서서 반가이 웃으면서 맞이하면서 차 한 잔 들고 가세요. 그래도 기회도 잘 포착했네. 사진까지 쫙 찍어놓고 차도 많이 팔았어요. 봉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차도 많이 파시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사진들을 모두 다 봤습니다. 이렇게 옛 사진들 쭉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감회가 깊네요. 이렇게 또 새롭게 보게 돼서 그래도 또 잊어버렸는데 사진을 보니까 또 옛 추억이 생각나고 그래요. 옛 추억이 또 많이 생각이 나시고 저도 그래요. 사진 속에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에 참 경쟁을 하다시피 이제 학생회에 가입해가지고 같이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옆에 모자 쓰고 있었던 정현수라고 같은 고향에서 1위를 학교를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니 열심히 같이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원거리에 있어 버리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참 그런 일이 있고 또 학생회를 하면서 또 저를 많이 이제 도와주었던 그 여학생이 한 분 있어요. 이대자라고 지금 그분도 그 원불교인으로서 참 그 열심히 하겠다고 하던 그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참 어느 교당에 나가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 자 그렇다면 준사님께서 이제 추억의 사진 보시면서 이 친구들 뭐 하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기도 하시고 또. 굉장히 그리운 교무님들도 계실 거예요. 꼭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제 전국으로 나갈 텐데, 꼭 좀 찾고 싶은 도반이나, 너무나 그리운 교무님이 계시면 이 방송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병사님부터 하실까요? 지금 생존에 계실 거예요. 내가 법명은 모르는데 속명은 알아요. 군남 면 도철이 도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호는 도상아시라고 이름 속명은 이춘예예요. 근데 그분들이 딸들이 다 서울 근교에 다 살거든요. 내가 왜 그분을 한번 뵙고 싶냐면 지금 어디 요양병원인가 어디가 계실 거야. 근데 이분이 우리 이 교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저기 저 총부에도 오고 어디를 갈 때 많이 야외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딸들이 그러잖아요. 용돈 쓰라고 주고 가. 그건 10원 하나 안기고 그대로 갔다가 교무님을 드려. 그런데 있다가 어디 가면은 꼭 운전대 저태사 타요. 승차를 해가지고 기름 있어요. 기름 있어요. 가다가 기름 없으면 뉘어요. 그렇게 내가 여가 계실 동안은 그랬어. 그런데 그분이 딸들이 데려가서
데려가서 그 뒤로는 내가 찾아가서 배워야 된대. 네. 이런 분은 꼭 한 번만 뵙고 싶는데 아. 혹시 따님들이 네. 예, 이 방송을 볼 때 네. 군남에서 교도들이 와서 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전화라도 해주시면 네. 좋겠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다시 한번 정확한 네 성함을 말씀을 카메라를 보시고 해주시고요. 그 할머니. 네네. 예. 지금 바로 찾습니다. 네. 예. 그 군남 도철 마을이요. 도철부라. 네, 도철부라. 아, 네. 그 할머니가 연세가 상당히 90살이 넘었어. 네. 그러는데 에, 성명은 송명이라고요. 송명. 본명 말고 송명인데 네. 송명이 이춘예요. 이춘자래자. 네. 예, 사랑의자이. 네. 그렇게 쓰고 아마 서울 근교에 계신 따님들이 모셔갔어. 아. 그래서 따님들이 이것을 볼 때 네. 혹시나 생각나면 군남 교당으로 전화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따님들 꼭 군남 교당으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네, 저희 운수회정 네, 네. 홈페이지에다가 네, 네. 네, 또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네, 너무 찾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꼭 찾으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준사님은 또 계십니까? 준사님도? 아, 저도 네. 좀 찾고 싶어 하고. 아, 네. 어느 사람 한 사람을 꼭 어떻게 지칭을 하라고 한다면, 네. 제가 아, 이 원불교의 그 인원을 인연을 갖게 한 네. 아까 뭐 고등학교 다니는 선배들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죠. 네. 에, 그분이 에, 우리 지역의 좀 그 매산 가산에 사는 네. 정도환 아. 정도환 에, 이분을 좀 뭐 한번 찾고 싶고 네. 그분이 에, 왜 그러냐면은. 교무님이 안 계시더라도 네. 우리 학생들 잡아가 붙박붙박 앉아놓고 그분이 설법도 하고 이 법회를 갖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참 그냥 말에 대한 깊은 정을 느꼈고 아. 지금은 어떻게 그 중간에 뭐 어디야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었는데 네. 하루속히 편찮으시면 예, 쾌차하시기를 바라고. 네. 건강한 모습으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분들 만나시면은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덕분에 이제 찾으신 거니까 예. 함께 이제 다시 예. 한번 네, 섭외를 저희가 예. 해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화타원님과 정타원님도 혹시 그리운 도반이나 교무님이 계실까요? 네. 우리 이제 도반은 없는 것 같고 이제 네. 교무님. 교무님께. 교무님께. 네. 좀 고맙다는 말. 고맙다는 싶어요. 말씀. 네. 카메라 보시고 한번 영상 편지식으로 한번 띄워볼까요? 네. 네. 도타원 정 김도경 교무님. 네, 네. 김도경 네. 교무님. 교무님. 네. 좀 네. 보시고요. 교무님. 교무님. 저 정순이 우정이 운세정에 출연했어요. 교무님 지금 잘 살고 계시죠? 아, 교무님 계실 때 우리 이 오셔가지고 1년 딱 우리 군남교당에 계시다 가셨어요. 근데 너무 몸이 좀 아프시다고 더 계셨으면 하는데 설법도 잘해주시고 엄청 우리 교무님 오셔가지고 우리도 주인이지만 우리 교도들이 좌우지하고 이 군남에 교당의 주인이 돼야 된다.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주인이니까 역할을 다 해라 하시면서 사회도 보고 다른 활동도 하고 우리 교회 협의도 하고 하라면서 우리가 주인이 돼야지 교우님들은 계시다 가시면 주인이 아니다. 네.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주인이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교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더 하고 했어요. 근데 가셔가지고도 꼭 법문을 톡으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주에 계시고 또 저기 인천으로 가셨어요. 인천으로 가서 계시다가 지금 이제 퇴직하셔서 지금은 이제 수도원에 계시는데 주소도 좀 적어주시래도 주소를 안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탑님 꼭 주소 좀 적어주시고 뵙고 싶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만타오님 정말 만타오님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내가 뵙고 많았습니다. 우리 만타오님 건강하시고 다음에 꼭 우리 여타오님이랑 같이 한번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교무님들께서 방송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정태원님께 제가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렇게 교무님들께 사랑받는 방법. 네. 네. 안녕, 정순이. 교무님, 안녕, 정순이. 요거, 야, 귀여운데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화타원님. 네. 기억나는 분 교무님들 많으시죠. 저도 교무님 우리 집을 교당을 지어주시고 고생하시고 많이 기억이 나요. 네. 서진아 교무님 정말 기억이 많이 납니다. 건강하시죠? 그리고 또 도경 교무님 예전에 정말 1년간 짧았지만 즐겁게 잘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도경 교무님 계실 때 교당에 나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다니고 계셔요. 내가 도경 교무님 진짜 설법 잘하신 분이 오셔서 한 번만 들어보라고 남편을 권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이 나온 게 계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죠? 그리고 만타원님도 건강하시고 유세민 교무님 잘 계시죠?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해요. 다음에 한번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추억의 사진을 보면서 그때 함께했던 무슨 추억도 있지만 또 너무나 그리웠던 도반을 떠올려보고 또 너무나 고마웠던 교무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또 추억하면 뭐 사진도 추억이겠지만 노래를 또 빼놓을 순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또 이제 군남교당에서 함께 하시면서 자주 불렀던 성가나 노래가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은 고향은입니다. 네. 네, 고향은 얼마나 포근합니까? 아, 그래서 네. 그 기절을 가지고 네. 이렇게 설법 으로 이렇게 노래를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네. 가사를 찾아. 가사를. 네. 아, 나의 살던 고향의 그 멜로디에 네. 그 음에 개사를 네. 개사를 네. 하셔서. 네. 아, 그게 군남교당가가 된 겁니까? 네. 네. 그러면 한번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고향은 이론의 해상 사막팔조사은사요 우리 공부길 남녀노소 선악기전 가릴 것 없이 신분의성정지나여 부처 이루세 오마루와 본인네들 용산의 인연 대종사님 문화에서 다시 만나니 오순도순 정여우께 애정 나누며 성불재중이론 사업 함께 이루세. 야, 멋집니다. 아니 이렇게 원래 저희가 너무나 잘 알던 이 노래에 이렇게 개사를 하면 어린아이들도 너무 쉽게 따라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남녀노소 누구나 네. 쉽게. 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어떤 분 아이디어예요, 이거? 네. 네. 교당에서 이제 교무님들이 네. 예, 예,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아, 예. 교무님들께서. 네. 네. 근데 병사님께서는 정타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정탄이 불렀고요. 아. 네. 아, 그렇군요.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고, 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네. 우리 군남 교단가로 하자고 네.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뭐, 그래도 충분합니다, 네. 지금.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군남교당의 추억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군남교당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네, 정말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자, 우리 앞으로 군남교당에서 계속 함께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언제까지나 그렇죠. 네, 함께 하실 텐데 앞으로 이 군남교당에서 더 이루고 싶은 일이나 바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죠. 네. 어떤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네. 교도들이 이제 다 고령화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역에서 젊은 교도들이 입교해 가지고 우리 교당 주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까 병사님의 말씀처럼 네, 네 젊은 교도들이 네, 네. 네, 주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정타원 님께서는 네. 저는 우리 교단을 지금 제가 본공 부회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교당에 지금 우리 본공 회장님이 좀 네. 아직은 하실만 하고 아. 지금 저, 네. 저보다 본공 회장을 하라고 그러는데 네. 본공 회장 하기는 아직은 좀 빠른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더 하세요.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네. 본공 회장님 하시고 나면 제가 지금 부회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동을 더 하고 네. 다음에 제가 채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당이 좀 더 발전되고 네. 또 젊은 사람들이 조금 시골이다 보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입교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군남교당이 지금은 한 60~70명, 70~80명 되지만 네. 앞으로도 더 줄지만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했으면 진짜 그런 바람이고 앞으로 내가 본공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우리 교당 잘 이뤄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준사님. 아,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이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나이를 꼭 못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이 80입니다. 아, 네. 그런 입장에서 지금도 사회를 봐야 되고, 아. 또 지금도 그 단장이 돼야 되고, 좀 이러한 그, 저기, 분위기가 돼 있어서, 네. 좀 더, 아까 말씀하셨던, 좀 더 이 젊어지는 세대로, 또 이 젊은 층들이, 네. 직접 나서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러한 어떻게 분위기로 네. 돌아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입니다. 아, 네,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병사님. 네. 네, 제가 빠진 분이 하나 계시네요. 지금 현재 네. 겸타원 네. 은성 교무님이 지금 현재 큰 일을 많이 해놨거든요. 아, 네. 우리 군남교당의 경사입니다. 아. 법사님이 8분, 야. 또 보포 받은 분이 8분, 네. 아니 7분. 네. 그래서 이번에 15분이 보포 법사를 지금 받거든요. 네. 29일 날.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그 고생은 우리 겸타원 우리 은경무님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왜 고생을 하냐면 그 법사 한 분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네. 본인이 얼마만큼 출석에 법회를 안 빠지고 다녔는가. 네. 또 얼마만큼 사업에 열중했는가. 네. 이 모든 것이 점수로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이번에 아마 영광 교구 내에서 영광 교구가 아니라 네. 전남 강주 교구나 다 합해도 군남같이 이번에 그렇게 법사나 법보 받으신 분이 적을 것이다. 이번에 대경사입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경사. 우리 경타원한테 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면 아, 엄청 큰 박수 제가 네. 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우리 병사님께서 네. 네. 계획 또 바램 그런 게 또 있다면은 네, 또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이나 똑같은데 네. 우리 제일로 노인들이 건강해서 아, 건강에 네. 가지고 법회 네. 출석에 어, 좀 성의껏 나오시면 쓰겠다. 어. 하나 빠짐없이 네. 교도회 회장으로서 네. 부탁 말씀은 이거입니다. 네. 네. 우리 군남교당의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에게 군남교당이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군남교당이란 무엇인가요? 네. 따뜻한 안식, 친정 같은 안식처라고 생각합니다. 친정과 같은 안식처다. 네. 아. 역시 시댁은 아니었네요. 네, 시댁보단 친정 같은 내가 정말 살던 친정 같은 안식처다. 와,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우리 정타원님께서 저는 네. 공원 같은 것 같아요. 공원이든 공원? 네. 아,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네. 뭐 교당에 가면 법신불 네. 이론상에 모셔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교모님이 우리 교무님이 우리 교무님과 함께 하면 네. 함께 있는 우리 이 도반들을 네. 도반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공원에 쉬고 어? 즐겁게 가서 아름다운 공원을 보면 아. 아름다운 나무 꽃이 많이 있듯이 네. 정말 내 마음이 편하고 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교당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정말 공원이란 정말 편하잖아요. 안식처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공원이랑 같다. 아. 같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에게는 공원이다. 네. 네. 준사님께는 어떻습니까? 항상 이 저에게 네. 예, 불생불멸의 이 진리와 네. 아, 인과 응복의 이치를 내 마음속에 심어주는 하나의 마음의 고향과 같다. 아. 예, 그래서 항상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면서 네. 이 교당이 보면 나에게 참 든든하고 아.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정신순환의 하나의 요람도 될 수 있다. 네. 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 든든한 나의 백그라운드다. 네. 네. 아, 좋은 표현이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병사님. 네. 네. 군남 교당은 찾아오는 네. 교당이 되고 찾아오는 교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네 교당에 젊은 분들 많이 오시라고 네 끝까지 그 걱정을 해주시네요. 네, 자 이제는 정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처음에는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떠세요? 이렇게 출연을 직접 해보시고 방송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즐거운 것 같아요. 즐거우시죠? 네. 네. 아니 사회자님이 네. 네. 너무나 참 교무덕이 이렇게 이끌어주시니까 네. 참 그 우려했던 아. 그런 게 싹 녹아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이 살짝 불편하면 저도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시고 네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항상 배우고 갑니다. 네 오늘 출연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또 출연자분들께서 이제 문세정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방송 출연이 약간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은 시기인 거기 때문에 네, 약간은 두려워하신다 그럴까?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오늘 나와보시니까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오늘 가장 긴장하셨던 우리 화타원님께서 네, 대표로 정말 어땠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어느 방송에 출연한, 텔레비에 출연한다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돼갖고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오늘 또 오면서 걱정 반, 설레임 반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출연하고 사회자님이 열심히 잘 도와주셔서 즐겁게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참여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와, 네.
자, 그러면 우리 군남교당의 교도님들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나오시겠어요?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달리 달려오겠습니다. 달려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딱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한번 외쳐도 될까요? 네. 네. 군남교당! 아자 아자 파이팅! 이거였죠? 네. 네. 편집 한번 하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선창읍께 네. 아까 시우러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멘트와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PD 양반부터 우리 여기 출연하신 우리 교도님들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선창을 함께 따라해 주세요. 군남교당! 아자 화이팅!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운세정에서는요 군남교당의 이야기처럼 원불교 안에서 인연을 맺은 분들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음방송TV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운세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도반들의 따뜻한 추억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